한국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모임 한국불교미술협회가 31번째 회원전을 열고 불교미술의 정수를 전통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독특한 감각과 해석을 쏟아낸 MZ세대들의 작품들이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정연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를 감싸한 듯 어우러지고 비형상적인 조각들이 만나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진리와 자비의 미학을 담은 김민지 작가의 정토는 전통 불화를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김민지 작가를 비롯한 동국대학교 출신의 불자 작가 300여 명이 활동 중인 한국불교미술협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형상, 깨달음의 서로 다른 표현을 주제로 31번째 협회전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전 세계의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화, 조각, 공예, 민화까지 총 150여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회는 작가별 작품을 집중 전시한 12개의 부스전을 배치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부스전에서는 김선희 회장의 아미타 정토도를 비롯해 박경귀, 서칠교, 설인 작가 등 17명의 회원 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와 불교 문화를 재해석해 대중에 선보였습니다. 회원전에서는 총 34명의 회원이 참여해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과 정수를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개성과 독특한 감성으로 불교 미술을 재해석해 선보인 MZ세대 작가들의 작품과 전통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선배 작가들의 감각적인 작품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세대 간의 아름다운 조화도 보여줍니다. 재행무상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초콜릿이라는 그 재료가 가진 특성 또한 그거와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1980년에 창립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불교미술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불교미술 작가 단체로 전통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 발전을 이끌어내며 불교미술의 가치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술이, 불교 미술이 탄생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간절히 받습니다. 세대 간 조화와 전통과 현대적 해석을 동시에 담고 있는 한국 불교 미술 협회전은 오는 24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